자, 페이스리프트 한 르노삼성 USM6를 시승을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인제 스피디움 주변에 일반 도로를 달릴 예정이고요. 일반 도로를 달릴 때 쓰는 차는 TC260 1.3L 4기통 터보 엔진을 달고 있는 모델입니다. TC260에 들어가는 1.3L 터보 엔진은 올해 선보인 르노, 삼성 그리고 르노의 여러 모델에 이미 들어가서 많이 알려진 엔진이죠. 최고 출력 156마력에 최대 토크가 260Nm, kg 단위로는 26.5kg 정도 됩니다. 배기량만 놓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중형 세단에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배기량인데요. 다운사이징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서 출력과 토크를 많이 높였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2000cc급 자연업기 엔진과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오히려 어떤 엔진들보다는 좀 더 높은 성능을 내는 그런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속기는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그리고 앞바퀴를 굴리는 방식이고요. 이런 구성은 앞서 나왔던 르노 삼성 XM3 그리고 르노 캡처와 거의 같습니다. 기본 구성은 거의 같지만 차에 맞춰서 약간씩 더 조율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죠. 앞서서 XM3와 르노 캡처를 시승했을 때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1.3L 터보 엔진의 조합을 좀 확인을 먼저 해본 적이 있는데요. 두 차를 비교했을 때 뭐 미묘한 차이기는 하지만은 XM3 쪽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설정을 해놓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엔진 성능 같은 경우에는 SM6가 사실 뭐 이렇게 가벼운 차라고 하기는 어렵죠. 물론 저 혼자서 차에 탄 상태로 지금 달리고 있지만은 큰 부담 없이 일반적인 가족용 중형 세단에 필요한 만큼의 성능은 충분히 내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엔진 회전수가 낮은 상태에서부터 상당히 토크를 잘 내기 때문에 운전하기에 부담스럽진 않고요.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뭐 듀얼 클러치 변속기 특성상 저속에서 약간 움찔움찔하는, 정지했을 때 그리고 시속 0km, 그러니까 정지했을 때 부근에서 이제 살살 움직일 때에는 약간 움찔움찔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는 합니다. 뭐 이전에 XM3라든가 캡처에서도 그런 특성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그런 특성이 캡처보다는 XM3 쪽이 더 나았었죠. SM6 같은 경우에는 XM3와 거의 비슷한 그런 특성이 나타납니다. 조금 더 그나마 자연스럽고 거칠게 움직이지 않는 대신 약간 움찔움찔 머뭇거리는 그런 특성이 초반 가속을 조금 둔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만 듀얼 클러치 변속기 치고는 상당히 부드러움과 직결감의 중간 지점을 잘 찾은 느낌입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코스는 인제 스피디움을 나와서 인제 쪽으로 44번 국도 방향으로 뻗어있는 31번 국도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내린천을 따라서 상당히 구불구불하게 이어지는 길인데요. 방금 전에 비가 와서, 그리고 지금도 살짝 비가 내리고 있어서 노면이 좀 많이 젖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뭐 많이 내지는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정도 속도는 일반적인 국도의 제한속도 범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속도로 달리는 동안에는 달라진 뒷서스펜션이 주는 영향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페이스리프트 하기 전에 SM6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좀 뻣뻣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달리고 있는 이 31번 국도 구간에서는 승차감에 탄력이 생긴 그런 느낌이 뚜렷하게 듭니다. 취향에 따라서 뭐 평가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차체 뒤쪽에 서스펜션 쪽 움직임이 구조적인 특성 자체는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이제 모난 부분들을 다듬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좋아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철을 지날 때 이 불필요한 자극적인 그런 충격들을 상당히 잘 누그러뜨리는 뒤 서스펜션의 또 구조적인 특성 자체가 크게 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바퀴 자체의 움직임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요.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특성들은 상당히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식만 바꾸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댐퍼, 스프링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뒀을 때에는 부식의 피로도가 높아지게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진동을 그리고 충격을 자연스럽게 받아내고 풀어낼 수 있도록 댐퍼를 새로운 형태의 것으로 바꾸면서 그런 것들이 효과를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적으로 뭐 복잡한 얘기들은 뭐 사실은 이해하기가 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순수하게 승차감 부분만 놓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지고 또 탄력이 생긴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충격을 받아들이는 것은 앞쪽 서스펜션이 조금 더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뒤쪽 서스펜션은 조금 움직임 자체가 좀 경직된 것이 아직 남아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경직된 것이 몸으로 충격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부드러워진 상태로 전달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유지하면서 과속 방지턱을 넘었을 때 앞쪽에서 전달되는 충격과 뒤쪽에서 전달되는 충격의 어떤 색깔이 좀 차이가 느껴지는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전 SM6에서 단단하게 치받는 그런 느낌을 줬던 거에 비하면은 어느 정도 움직임 자체에 그런 충격을 받아들이는 특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거슬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너그러워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릴 때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크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닌 수준으로 많이 너그러워졌습니다. 휠 트래블 또는 서스펜션의 스트로크라고 하는 바퀴 위아래 방향 움직임 자체는 그 움직이는 거리 자체는 이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요. 토션빔 타입 서스펜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튜닝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를 얻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거는 뭐 댐퍼도 바뀐 영향이 있겠지만은 뒷서스펜션의 위아래 움직임이 좀 더 유연해지면서 스티어링 반응도 조금 더 생기를 얻었다고 할까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뀐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중심으로 튜닝을 했는데도 차가 주는 느낌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에이디에이에스 기능은 차선 이탈 방지 기능에서 추가된 게 차선 유지 기능,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은 아주 수준 높은 그런 레벨로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은 카메라 베이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차로를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면은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노면이 젖어 있어서 좀 반사가 많이 되고 그러는 경우에는 카메라가 잘 인식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앞차를 인식을 해서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체 인식의 레이더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잘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지만은 차로 이탈 방지 그리고 차로 유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감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긴급제동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보행자라든가 자전거 이용자를 감지할 수 있도록 좀 더 높은 수준의 것이 새로 달렸다고 합니다. 아주 최신의 고성능 시스템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어느 정도 중간급 정도까지는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XM3에 쓰였던 것과 같은 이지커넥트로 바뀌었고요. 터치와 화면에 반응하는 속도 같은 것들도 많이 빨라졌습니다. 멀티센스 드라이빙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드, 컴포트 모드에서 스포트 모드로 바꿨을 때 소리가 좀 더 우렁찬, 굵직한 소리가 나는 그런 변화는 있었습니다. 가상의 소리를 내서 좀 더 엔진에 작동하는 상태를 듣는 재미를 더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이 음향 효과를 내는 게 좀 재미있게 느껴지는 분위기도 합니다. 일반 도로에서 운전하기에는 좋네요. 고급차 수준의 아주 훌륭한 세련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거짓말이 될 거고요. 하지만은 구조적인 특성이 갖는 한계 범위 안에서는 상당히 잘 조율해 놓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정용 차로 쓰는 중형 세단의 성격을 생각을 하면 이 정도면은 크게 불편함 없이 탈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스티어링 특성이 상당히 차분하면서도 감각적인 부분이 많이 만족스럽게 바뀌었다는 그런 점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제 스피디엄에 마련된 슬라롬 코스에서 먼저 차를 몰아봤었는데요. 그때는 약간 좀 제한된 조건 안에서 차의 좌우 쏠림 특성들, 반응들 그런 것들을 먼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뒷서스펜션이 조율된 뒷서스펜션의 특성이 바뀐 부분들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반 도로를 달려보니까 슬라롬에서 과장되게 느껴졌던 그런 부분들이 일반 도로를 달릴 때에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특성들을 새롭게 갖게 됐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파워트레인과 서스펜션 세팅의 어떤 균형 감각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성숙된, 숙성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인제 스피디움에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요. 참고로 지금 공도 시승을 한 거리는 51km 정도 되는데요. 트립 컴퓨터 상에 표시된 연비는 15.9km/L입니다. 비교적 경제 속도 범위 안에서 움직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래도 비교적 무난한 수준의 연비가 아닌가 싶습니다.